미국 보러 다니기 시작했을 때 대학 1학년쯤이었는데요. 그때 제일 많이 찾았던 극장이었던 것 같아요. 이미 그 작가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어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작품을 번역하신 분이 연락을 해주셔서 제안을 해주셨어요.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이인극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어서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인극을 만나게 되니까 저도 쭉 큰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작품은 원래 남자 캐릭터 두 명으로 쓰여져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남성 배우가 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연극이라는 거는 결국 배우가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성 차와는 상관없이 일종의 연기력을 가진 배우라는 존재가 캐릭터를 무대에 형상화해낼 수 있으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젠더 프리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캐릭터들이 비평가하고 작가예요. 그래서 연극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소위 메타 연극적으로 지금 무대에서 하나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장을 좀 드러내려고 양면 객석을 한다든가 또 관객을 잠시 응시한다든가 해서 연극이 공연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가장 주안점이 되었습니다. 이제 2017년 초연에는 남성 배우들이 했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여성 배우 두 분이서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볼로디아가 어디 사는지 스카르파가 안다면 스카르파가 어디 사는지 볼로디아도 알아야 합니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게 작가와 비평가 둘이 등장하는 작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오해와 애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. 단순히 작가와 비평가 사이뿐만 아니라 연극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우리 사회에 그 많은 어떤 윤리적, 도덕적인 위기가 이제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 산업화 를 거쳐서 뭐 요새는 뭐 21세기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단히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윤리적 감각에서도 그만큼 발전을 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의 위선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무대 위에 올려진 작품의 좋은 점들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온지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고 는 순간이 있다. 조각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좀 섞여 들어가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이제 거기에는 관객들의 호응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. 다 같이 하나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작년에 했던 공연의 재공연이에요. 근데 관객분들께서 먼저 다시 좀 공연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셨고 이번에 공연이 가능한 것은 그 동력은 관객들에게서 왔다. 이 공연을 가능하게 해주신 관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게 역사로 남기는 일이잖아요. 이제 과거에 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소문으로만 전해듣지 그걸 직접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울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. 앞으로도 지속되고 조금 더 확대돼서 중요 작품도 그렇지만 대단히 실험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리극이라든가 다양한 장르의 것도 담아낼 수 있다면 우리 연극의 역사가 상당히 풍성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